생산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쉬운 단어이지만 알고 보면 꽤나 심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생산성은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 투입된 노동 1단위당의 생산량 또는 생산량 1단위당의 필요 노동량이에요. 이것도 살짝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실 사례로 비유하자면 돈가스를 만드는 식당이 있다고 칠게요. 주방 인원 3명이 시간당 쉴새 없이 돈가스를 튀겨내서 나오는 생산량이 50개라고 하면 이게 바로 생산성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 2명이 1시간당 50개를 튀겨낸다면 생산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보통은 손님, 즉이 고객이 늘어나면 직원을 늘려야지만 운영이 돼요. 일반적인 산수조 이건. 그런데 일본의 나이토고라는 공학 박사이자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기구 대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은 고객과 직원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서비스업, 식당이라든지 병원, 호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말인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돈가스를 예로 들었으니까 다시 돈가스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해요, 이 부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까 3명이 돈가스를 1시간 안에 50개를 튀겨낸다고 했잖아요. 손님 50명이 1시간에 온다면 이 생산성은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상태로만 매장이 운영되면 높은 효율의 생산성으로 유지가 돼요. 다만 중요한 건 1시간 안에 50명의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 자체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해지는 거죠. 유휴 인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네, 바로 그 간극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에서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조업에서는 이 생산성이 단순히 투입되는 노동량 대비 생산되는 결과물의 수치가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 생산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치면 3명의 인원이 1시간 동안 50개를 생산하다가 공정을 좀더 효율화시켜서 시간당 70개를 생산한다면 앞전과 비교해 볼때 높은 생산성이 되는 거예요. 제조업의 생산성은 만들어지는 대로 납품이 되는, 그러니까 재고 가 없는 생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서비스업은 손님이 몰리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기 때문에 계속 3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결론은 2명으로 3명의 몫을 할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거고요. 책 돈이 쌓이는 가게 시간 활용법의 저자 나이토고는 이 점을 명확하게 파고들었어요. 기존 생산성에 관한 책은 많았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선했고요. 이 나이토고는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은 오래전부터 경험과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14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요. 제조업에서만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럼 직원이 여러 명 되는 수십 명씩 있어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비단 1인 식당, 1인 기업일지라도 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저 역시 생산성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한 장을 넘기기가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유레카를 외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에는 머리를 쥐어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산책을 한다든지 샤워를 하고 또 책을 읽어야 하는 업무가 있을 때에는 조용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절의 기쁨, 조모, Joy of Missing Out을 실천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사례들이고요. 책에 나온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을 높인 사례 중에 한 병원이 동영상으로 환자에게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료 전에 치료 방법이나 수술에 대한 설명을 7분에 요약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환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내용, 우려하는 부분들을 집약해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당연히 환자들의 이해도가 올라가면서 병원의 생산성은 올라갔고 기존에 일일이 응대하던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할수 있게 되었죠. 외식업에서도 이런 생산성 향상의 사례를 볼수 있어요.
프랜차이즈에서는 레시피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점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 하면 CS 역시도 책자가 아니라 음성이 담긴 영상을 배포해요. 일전에 제가 출장을 갔다가 만났던 카페 사장님은 손님 응대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생산성 향상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평가는 저자인 나이토고의 말처럼 이 감으로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를테면 직원이 많은 식당의 경우에 어떤 직원 인사고과가 좋았냐 하면 이 손님에게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고참에게 잘 보이는 직원이 높은 인사고과를 받았어요. 특히나 서비스업은 경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한 사람이 아무리 손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5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 이상 이 선배를 제치고 점장을 달기란 힘든 구조이죠. 이건 지금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관례예요. 식당 자체의 생산성으로 따지자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조의 인사 정책인 셈이죠. 물론 뭐 경력이 많을수록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와 이 마음가짐이 올바를 순 있지만 유독 이 외식업의 경우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력에 치우치는 평가가 많다라는 건 대부분의 관계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책에서 나온 미용실 프랜차이즈에서 생산성 향상을 한 방법의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감으로 평가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큰 성과를 이뤘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첫째가 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번 손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체크를 했어요. 이를테면 뭐 제가 미용사면 오늘 10명의 손님을 받았다면 그 10명의 손님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지를 시스템에 남기는 거였어요. 이게 뭐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숙달이 되면 그때그때 미팅이 끝나고 상황을 설명하는 한두 문장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10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총 시간을 계산해보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요. 이런 작업은 어쨌든 본사에서는 손님에게 설문엽서를 통해서 의견도 동시에 들었는데 한마디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이렇다라는 걸 하나하나 데이터를 모아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놀라웠던 사실은 서비스의 만족도가 이 머리의 결과물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가진 미용사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점수를 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경력이 높다고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도 않았고요. 이걸 토대로 본사에서는 인사고과를 반영해서 뭐 지점을 늘려서 뭐 나갈 때마다 능력 있는 친구들 뽑아다가 이 확장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생산성을 높인 방법은 역시나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준 매뉴얼을 구성한 건데요. 이를테면 A라는 미용사의 평가가 좋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는지를 분석해서 그걸 매뉴얼에 다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로 뭐 거울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든지 어깨 마사지를 하는 방법, 세심하게 머리를 털어주는 방식 등을 이 손님들이 좋아했다면 그걸 다른 미용사들에게도 이식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설문엽서에 클레임도 같이 쓰여지게 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역시나 이 표준 매뉴얼화를 했어요. 위생에 민감한 손님이 쓴 글을 보고는 수건, 빗, 가위를 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에탄올 스프레이를 뿌리는가 하면 이 전문 소독 업체에 맡기고 손님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말을 한다거나 뭐 매장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결국 해당 미용 프랜차이즈를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갔고 재방문율 데이터가 85%까지 되면서 생산성을 높인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감으로, 경력으로 직원을 평가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업무를 맡기다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셈이죠. 책의 저자인 나이토고는 서비스업의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이 접근법의 기본은 객관성과 재현성이라고 하고요. 즉, 같은 조건이라면 결과가 같아지는 재현성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좀 조건을 정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혼자서 일을 하든 혹은 뭐 2명, 3명, 심지어 10명, 뭐 100명이 일을 하든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가 기존에는 좀 힘들었어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다만 나이토고가 말하는 과학적 접근법, 이 현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이 낭비 요소를 없애며 손님의 요구를 이해하는 동시에 전략을 다 수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서비스업에서는 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책의 일부 타이틀이에요. 국수를 빨리 끓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부의 서브 타이틀이고요.
즉, 손님이 24시간 줄을 서는 가게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손님이 미친 듯이 몰려와서 뭐 생산성이고 나발이고 머리 아픈 건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쉽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책, 이 돈이 쌓이는 가게의 시간 사용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